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어제 공매도 토론. 예. 일단 총 선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었나요? 선수가 사회자를 제외하고요. 네. 사회자는 어차피 뭐 의견을 저 피력 안 하는 거니까. 네. 교수님들이 두 분. 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정의정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오셨고요. 개인 투자자 대표로 오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업계 대표로는 외국계 은행에서 한번 오셨어요. 증권회사죠. 고우나 크레딧 스위스 CS 네네네. 증권 상무가 오셨고요. 공매도 한번 단골로 초대받는 분이죠. 자본시장 연구원의 황세훈 네. 박사가 또 오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2시간 한 반 원래 계획이 2시간이었습니다만은 한 30분 정도 연장을 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좀 났습니까? 제가 이게 그 참 그 어제 그 은행연합회, 명동은행연합회에서 했는데 네. 그 가면서 그 입구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아니 뭐 토론회니까 그냥 뭐 토론이겠지 보니까 어우, 많은 투자자들이 피켓을 들고. 아. 뭐 이렇게 피켓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한 공매도냐.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 나라 저 공매도에 관련된 제도에 관련 토론을 하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나라가 있냐. 네. 그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뭐 제가 모든 나라의 공매도 제도를 다 연구한 사람은 아니죠. 연구자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뉴스를 한 10년 동안 계속 여러분께 전달해드리잖아요. 네네네.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미국, 영국, 혹은 일본, 뭐 중국 할 거 없이 공매도 제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저렇게 피 끓는 데모를 하는 경우를 뉴스로 본 적이 네, 없어요. 네. 그럼 뭔가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공감대가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지만 공매도가 필요하냐 뭐 순기능이 있냐 역기능이 있냐 이런 논의가 다 있죠. 네. 아니, 순기능도 있겠죠. 그리고 역기능도 많이 있는데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것이 일리가 있다라는 거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장하러 나오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다 인정하는 거다 말이죠.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의 논의의 초점을 이 언론도 그렇고 어떻게 몰고 가는 이 뉘앙스가 있냐면은 해외에도 공매도가 있다. 네. 우리는 공매도를 왜 안 하냐. 아니 공매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 실제로 발제를 한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 그거 인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업팅률도 하고 있고, 뭐 업팅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공매도를 치려면은 호가를 눌러서 못 하는 게 업팅률이에요. 호가를 눌러서 못. 예를 들면 네. 만 원 사자. 만 500원 팔자가 있잖아요. 네. 공매도는 만 500원 팔자에만 네. 걸쳐놓으라는 게 이제 업팅률이라. 업틱. 한 틱, 두 틱. 이제 업팅률인데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공시제도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제도가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맨날 사고를 치니까. 규제 당국에서. 근데 그 사고 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사고의 주체가 누구냐?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가지고 사고 친 적이 없잖아요. 아예 안 하니까. 네. 안 하는 게 아니죠. 못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공매도 거래 건수의 99%가 기관과 외국인이지 1% 미만이에요. 아, 1%는 뭐 슈퍼개미들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 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뭐 정통한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가 네.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 네. 아니 우리 지금 증권 시장의 금융 시장 그 주 시장에 가장 중요한 참여자가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 공매도 제도를 안 쓴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못 쓴다는 거죠. 네. 아니 개인이 지금 얼마나 현명해졌는데 근데 그걸 1%도 참여를 못한다는 건 어떤 논의 구조에도 아니 그 관계없이 이건 뭔가 불공정한 뭔가 장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논의의 초점을 야 공매도가 필요하냐 공매도가 필요 없냐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문제가 있는 제도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 우리가 제 언론들의 쭉 그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공매도가 필요하다 안 하다의 논의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죠. 네.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 다 하고 하물며 신흥국 시장에도 공매도 제도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언페어하냐. 그거에 대해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 자 공매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를 바꾸려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뭔가 하고 있는데 그걸 논의 구조를 막 그 근데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3월 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네. 공매도 제도를 스톱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만 스톱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스톱시켜 놓고 네. 재개했다. 한 가지 또 대부분의 나라도 다시 재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재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몰아가면은 아니 그걸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논리 구조상. 그런데 폐허한 제도를 시장 상황 때문에 멈춘 나라는 시장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재개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게 폐허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는 다 있잖아요. 거기 찬성론자, 반대론자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건 폐허하지 않다라고 다 얘기했다고. 그럼 폐허하지 않은 제도를 시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제도 개선을 해서 다시 재개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는 부처가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금융위원장께서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네. 제도 개선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해서 재개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책임 있는 당국자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의 초점은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맞춰줘야지 공매도가 필요하냐 안 하냐 혹은 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돼. 이 논의 구조로 가면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매도의 시장 기능에 대해서 아예 이건 아니니까 공매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현명해지셔야 되는 게 공매도가 없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너무 강하게 하면 반대쪽에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분다. 그러면 뭐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자는 논의의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체로 공매도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은 기능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하려면 제대로 그리고 불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그 뭡니까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죠. 그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뭐냐면 네. 차입하지 않고 그냥 숏세일을 하는 거예요. 숏셀링 하는 거예요. 뭐냐 원래는 없는 거예요. 게 없는데 빌려서 빌려 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없는데 빌려오지도 않고 하는 게 위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만약에 그걸로 10억 벌어도 1억 과징금 내는 벌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 가능은 해요? 가능하게 돼 있다니까. 아니 누군가 내가 더 큰 수익을 한번 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사후적으로 그거를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 처벌의 수익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지역 살지 않는다는 거죠. 10억 벌고 1억 10억 벌었는데 1억 만약에 벌금 내면은
아니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상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저 업계 출신인 국회의원 중에 예를 들면 김병욱 의원이나 뭐 홍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 그거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홍성국 의원도 발의를 해서 저하고도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한번 했는데 아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은 아니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시원하네. 네,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 그리고 네. 시장의 참여자들, 개인, 외국인, 또 기관 투자가가 똑같은 조건에서 네. 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전제가 된다면 네. 아,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냐. 그럼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아이 중간에 브레이크를 건 게 뭐냐면 주식이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는 발언을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빠지는 걸 원하는 사람도 많대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주식이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분이 있겠죠. 자기가 예를 들면 뭐 100만큼 주식 투자를 하는데 현금 비중을 한 90을 갖고 있다. 네. 그럴 때 빠지기를 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 그게 아 사고 싶은 만큼 가격이 합리적인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우리나라 주식이 그냥 폭락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하고 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아 이거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걸 바라겠지 뭐. 아, 그렇죠. 사기 위해서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네. 많은 분들이 주식이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들 중에는. 네.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우리나라 주식이 빠지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인식에 좀 차이가 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 공매도 토론회라고 치시면 많은 이제 기사들이 이제 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6분 뭐 이렇게 해서 5분씩 발언하게 하고 30초 동안 질문하고 1분 만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시스템으로 2시간 정도를 했는데 제가 아 3프로가 이 토론회를 한번 다시 해야 되겠구나. 아 공매도 관련된. 네. 네. 그래야 이 논의 구조가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 토론회가 무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그래도 그렇게 거래소에서 토론회 장을 만들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네네. 3프로 TV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공매도 관련된 어제 토론회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생명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을 할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법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법안을 하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네. 무슨 법 뭐 이렇게 저 별칭을 붙이잖아요. 네. 삼성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법은 아닌데 보험법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법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험회사가요 네. 어떤 주식을 살 때 3% 이상 못 사게 못 보유하게 돼 있는데 그 3%라는 게 뭐의 3%냐면 그 보험회사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3% 이상 못 갖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보험도 이제 금융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자산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30% 이렇게 갖고 되면 보험회사가 그 회사를 지배하게 돼 있으니까 큰 의미에서 금산 분리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자산 규모에서 3% 이상 개별 종목을 못 사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3%의 기준이 취득 원가예요. 취득 원가? 현재는? 예. 네.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취득원가라는 게 옛날에 샀을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의 자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8.51%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총 발행 주식의 8.51%를 갖고 있는데 1980년도에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원가가 얼마냐면 5,441%. 와 삼성전자 주식 8.5% 갖고 있는데
얼마 원치? 그랬더니 5,400억이에요. 5,400억?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초기에 산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자산은 9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에 아무 영향을 안 주는데, 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네. 이걸 시가로 해야 된다. 이 법을 이제 삼성생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가로 하면 3%는 훨씬 넘죠? 당연히 넘죠. 네. 그래서 이제, 아,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 현재 지분 가치가 29조 8,200억인데, 3%를 치면은 얼마냐? 9조 원은 집백긴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현재 한 30조를 대충 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9조 빼면 한 20조 넘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삼성생명은, 아, 이게 규제 때문에 뭔가 자산 운용을 잘못하는 거네. 그러면 삼성생명 주가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왜? 야, 그거 팔면 돈이 엄청 생길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20조 생기니까. 응. 배당해야 되지 않겠냐? 아.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겁니다. 네. 왜?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배당을 그만큼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삼성생명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험법의 개정 이슈가 삼성생명의 주가를 갑자기 21%나. 아, 그래서 삼성생명 주주들은 어제 난리 난 거죠. 응? 이 저금리 보험 이 무거운 주식 21%가 올랐어? 21%.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뭐 섭외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을 한번 섭외를 해서 네. 그 취지나 왜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20조 정도 만약에 내놓으면 이것도 누가 가져가나. 아유, 그럼 뭐 웰컴이죠. 삼성전자. 아유. 팔아야 된다. 네. 그 외국인 투자, 기관 투자가 뭐 줍줍하겠죠, 또.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 삼성생명 주가 급등 관련 뉴스였고요. 세 번째 뉴스. 첨단 오늘 법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첨단 재생 바이오 약법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이게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올해 들어서요. 올해 초 대비해서 올해 1월 초 대비해서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이 각각 72%, 66%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11% 올랐고 코스닥 지수가 26% 오른 거에 비해서 한 3배, 5배 이렇게 네. 더 많이 올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약 바이오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훨씬 더 귀한 몸값을 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니까 네.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에 있는 의약품 업체들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건 뭐냐면 사실 전통 제약 업체 주가는 바이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진 업체하고 좀 차별화됐었거든요.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코스닥 제약은 66%고 네. 코스피 의약품은 72%가 올랐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배경을 보니까 올 초 대비 예 우리 저 정프로 얘기한 그 첨생법이라고 줄여서 네, 얘기하는데 네. 첨생법이 뭐냐면 네. 뭐 이 연구를 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 기간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패스트트랙 쉽게 얘기하면 이 약 개발하는 그 업체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패스트트랙으로 해줄게. 과정을 좀 짧게 해줄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바로 시행되는데 본회의를 통과를 이제 해서 이달 말에 시행을 합니다. 이달 말부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첨단 의약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혜택을 보고. 네. 야, 우리는 그냥 화학 카피약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 가지고 돈이 잘 안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지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제약주라든지 바이오 업체한테는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 규제를 푸는 취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또 무리수를 둘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뭔가 바이오, 신약 또 생명에 관련된 거를 주의 환기를 한 배경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제가 볼 때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만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처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면 심각할 거 아니겠어요. 안전에 관련된 문이. 그렇죠. 약이 뭘 나왔는데 그렇죠. 제대로 된 검증이 네, 그런 부분. 왜냐하면 네. 뭐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패드를 한번 저 프로그램으로 한 적이 있는데 뭐 특정 종목을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법의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3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